안녕하세요. 저는 김꺾고입니다. 지금 간헐적 단식 72시간 도전 중인데 45시간 30분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50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좀 어지럽고 그래서 물에다가 소금을 좀 타서 먹고 있거든요. 소금을 타서 먹으니까 갈증이 조금 나네요. 그리고 지금 뭐 몸 컨디션은 어지럽고 두통이 심했던 거는 조금 많이 괜찮아졌고, 그리고 어깨 결리는 건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소에 어깨 결림이 좀 있거든요. 근데 단식을 하니까 이게 좀 더 되게 부각되게 느껴지는 통증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몸살 감기 걸린 것처럼 으실으실 하면서 약간 살갗이 아프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배고픔은 참을만해요. 저는 이게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가끔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배고프다는 건데, 저의 그 느낌으로는 식욕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고, 굉장히 할만하다. 그래서 오늘이 48시간이 지나서 이제 50시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틀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72시간 해서 내일 저녁 9시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루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짝 어지러워요. 얘기하면서 약간 취한 것 같이 어지러운데, 이게 단식해서 좀 어지러운 건데, 멍하게 약간 취한 느낌? 단식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사실은 키에 대비해서 몸무게가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인데 몸이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아서 건강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저 어깨가 좀 기울어 있네요. 이게 정상이네? 충격적이네요. 단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그거를 누리고자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2019년에 목표를 쓸 때 다이어트를 썼는데 2년째 쓰는 거거든요. 재작년에 새해가 밝았을 때도 올해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 해를 보냈는데 오히려 살이 더 쪘죠. 5kg가량이 더 쪘기 때문에 말로만 언제까지 다이어트를 할 거냐라는 생각으로 약간 홧김에 시작한 느낌? 욱해서. 저녁 드셨어요? 남들이 뭐 먹는 얘기 들으면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귀염다솜님이 오늘 드신 식단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면 제가 잠시나마 상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방송하니까 제 거를 영상을 보고 이제 막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때 제 영상을 수도 없이 보면서 편집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되게 급하게 빨리 하더라고요. 약간 단식을 하니까 말이 되게 느려졌어요. 지금 되게 천천히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 정말 좀 침착해지는 건가?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안 먹었어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단백질과 지방으로만 먹는데 단백질보다 지방을 훨씬 많이, 그러니까는 주식을 지방으로 먹는 다이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잖아요, 지금.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자연식물식을 하라 그러고, 거기면 자연식물식이면은 탄수화물이 주가 되거든요. 고지방 저탄수 다이어트는 그 반대잖아요. 그럼 니마는 몇 킬로 뺀 거지? 8kg 빼셨는데, 고지방 저탄수 다이어트가 살이 빠지는 거는 알겠어요. 그 원리를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왠지 저는 이제 고기가 질릴 것 같아가지고, 고기도 그렇고 버터 딱 하루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하루 하고. 그래서 키토제닉은 실패했고요. 이번에 실시하는 거는 간헐적 단식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왠지 강력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제가 좀 몸에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간헐적 단식 72시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알고 계신 분을 만나니까 조금 기쁘네요. 반갑네요.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얘기했을 때잘 모르더라고요. 간헐적 단식 그냥 굶었다 먹었다 굶었다 먹었다 이러는 건줄 아나 봐요. 그래서 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8kg 뺀거 되게 부럽네요. 저도 저는 한 10kg 빼야 되거든요, 지금. 원래 제가 추구하는 몸무게로 가기 위해서는 2년 동안에 찐 살인데 2년 동안 10kg 쪘으면 좀 빨리 찐 거죠. 빨리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이 찐 건데. 아우 어지러워. 아 소금물을 마시는데 또 어지러워. 원래 제가 더 많이 공부하고 시작했다 그러면 단식할 때 먹을 수 있는 종합 비타민을 주문을 하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그네슘이나 이런 거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일단 홧 김에 시작을 해가지고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원래 먹던 영양제에는 약간 칼로리로 의심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못 먹고 있어요. 지금 이거만 먹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못 먹어서 지금 소금물 먹고 있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무슨 파파야 열매 추출물, 로즈힙스 열매 추출물, 브로콜리 성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 먹으면은 탄수화물 섭취하는 거랑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단식이 깨지니까. 지금 161에 58kg거든요. 58.5였어. 그러니까 원래는 막한 56, 57,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다가 58까지 됐더니, 아, 60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58.5가 되니까 이제 59란 얘기고, 이제 60이 코앞이다라는 생각에 이제 부랴부랴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원래 체중은 48, 9 이랬었거든요. 운동은 저 오늘부터 하려고요. 어제는 진짜 솔직히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단식 첫째 날. 첫째 날에는 두통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몸이 막 떨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어깨 너무 결리고, 막 뒷골 땡기고, 그래서 누워 있어야지만 될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못했고, 4시간 먹고 20시간 굶는 간헐적 단식을 이틀 해서 2kg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걸 깨고 막 마음대로 먹으니까 다시 찌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72시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72시간이 지난 후에는 23대 1로 하려고 그래요. 23시간 굶는 거. 저는 강력하게 지금 빼고 싶거든요. 그리고 식단도 원래 마음대로 먹어도 안 찐다고 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닭가슴살이랑 밥이랑 이렇게 먹는 식단으로 23대 1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 몸무게에 근접해졌을 때, 그때 다시 뭐 20대 4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간헐적 단식은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간헐적 단식은 멈추지 않고 16시간 굶고 8시간을 식사하는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다. 되게 건강한 식습관이잖아요. 뭐 이렇게 위장 기관도 쉴수 있게 해주고 자가 포식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18대 6, 16대 8로도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인데 가끔씩 깨지는 날이 있겠죠. 하루 종일 제가 하루 종일 먹었었거든요. 살찐 이유가 지금 위장이 쉴 틈을 주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 유튜브에 최근에 올라갔던 영상들 보시면은 약간 되게 후덕해요. 이거의 비주얼은 아니야. 지금 좀 붓기가 빠져서 또 하루 정도 굶으면 수분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붓기가 좀 물살이 빠지니까 그런 거고. 제 걱정은 단식 끝나고 식사를 했는데 바로 도로 아미타불 될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그러진 않겠지. 그, 막, 간식을, 유혹을 뿌리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일하다가 막당 떨어지면 막 과자 같은 거 먹고 싶고, 저는 과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 라면도
자기 전에 막두 개씩 끓여 먹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찐 건데, 그거를 17시간 동안 이렇게 막 참는 그 과정이 진짜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 간헐적 단식은. 근데 확실히 몸이 가벼운 거는 맞는 것 같고, 뭐 속도 되게 편하고, 걸어 다닐 때 약간의 그 가벼운 느낌? 근데 지금 아직 이틀밖에 안 됐지만, 제가 아침마다 눈 떴을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나 너무 잘 버티고 있고, 되게 기특하고, 막 자존감 올라가는 느낌 나는 거예요. 이 힘든 것을 내가 버티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뭔가, 아, 나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보의 호수에 허덕거리는 멍청한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저처럼 어렵단 말이죠. 저는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제 몸을 대상으로. 기운 진짜 없다. 말할 기운이 없다. 하여튼 오늘은 방송 길게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기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말할 좀 누워서 쉬어야 될것 같은 느낌. 빨리 씻고 스쿼트 조금 하고 누워서 쉬겠습니다.